주 이름 찬양하고 쉬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 다음에 내 안에 사는 이 이렇게 네 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너가 끝낼 때 우리가 끝낼게. 우리 그냥 우리 눈을 맞춰줘. 그냥 그리고 네 박자는 가. 영화로운 주님 찬양. 우리 1학기 마지막 정기 모임입니다. 한 학기 동안 수고하신 여러분 박수로 자축. 예수님을 찾고 예수를 찾고 나 자신을 찾는 학생들의 참 기분이 있습니다. 지난주에 모세 이야기를 했어요.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되어져요.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치는 그 길에 가장 앞선 것이 하나님이셨어요. 그러면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장소들이 가야 될 텐데 자신들의 무기를 먼저 점검하고 그러기 전에 성결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. 하나님 앞에서가 가장 중요한 거지 이 전쟁의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내가 성결하지 않으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두지 않는다면 그것들이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일인지 아닌지를 잘 못 알아챈다는 거죠. 여러분 성결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근데 이때의 성결의 방식을 지금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사는 것인가. 혼자의 힘으로는 지혜롭게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요. 그런데 그 옆에 이렇게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있다는 것은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도 할 수 있죠. 이제 내가 한 분께서 너 함께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시고 계세요. 내 안에 주님이 차지하는 분이